지금 불티나게 전화가 오는 농협 암 주요 치료비 비례요. 저 보험하기 얘기 안 해도 검증이 되었어요. 왜냐면 농협 생명보험이 지금 1년치 판매량이 지금 벌써부터 8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1년치 농사가 다 끝났다는 거죠. 자, 9월 달에 보험료가 15% 정도 인상이 될 예정이고 장기 유지 보너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주계약 안에 녹여들어서 5년마다 조금씩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농협 암주 치료비 가짜뉴스 현혹되지 마시고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 암주 치료비 가짜뉴스 여기 보시면 탑10이죠. 자, 1위는 10개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식대, 입원비, 보장이 되는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식대나 여러가지 입원비 보장이 되는지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약관이에요. 어디 약관이냐고요? 네, 농협생명 약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번째예요. 여기 보시면 암 특정 치료비죠. 제7조 암 특정 치료비의 정의에서는 암 특정 치료비를 받고 해당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으로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전혀 어렵지 않아요. 타사 같은 경우는 밥값, 식대, 입원비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가로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농협 암주치료비는 밥값, 식대, 뭐 진찰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은 암 주요 치료비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암 주요 치료비라 함은 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암 주요 치료비의 내용에 이 두 가지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한화생명에서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 역시 농협도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게 치명적이에요. 한화생명은 이외의 암 주요 치료비와 관련 없는 각종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는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농협 거 저 보호망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농협도 밑에 암 주요 치료비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매우 중요해요. 자, 암 주요 치료비는 종합병원 정의죠. 종합병원 이상에서 인해서 의료행위를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 특정 치료비 중에 암 수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암 특정 치료비 중 항암 방사선 치료비, 세 번째로는 암 특정 치료비의 항암 약물 치료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항암 약물 치료비로 인해 발생한 진료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를 약제비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까 한화생명에 똑같습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항암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론은 호르몬제는 보장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암 주요 치료비에 한화생명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암 주요 치료비와 관련 없는 각종 비용이죠.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은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암 주요 치료비는 말 그대로 약방수리예요. 약방수. 약방수가 뭐냐? 약물 치료,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그래서 약방 수라고 하거든요. 저희 보험하는 사람들은 약방수라고 해요. 약물치료, 방사선치료, 그 다음에 암수술. 약방수로 인해서 관련 없는 부분들은 진찰료나 입원료나 마취료, 검사료가 보상이 제외된다. 이렇게 한화생명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농협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농협생명 같은 경우는 약방수란 내용이 없어요. 물론 암 특정 치료비는 암수술, 항암방사선 혹은 항암방사선 혹은 약물치료 그리고 또 한화생명처럼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이거는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인데요. 하지만 농협생명에서는 밑에 아까 뭐라고 나왔죠? 이 암 특정 치료비와 관련 없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과 관련 없는 일단은 치료제, 진찰료, 검사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호망, 아니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저 호르몬제는 보장이 안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진찰료, 약값은 한화생명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과연 암주출비 농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보시면 암 특정 치료비를 받고 해당하는 치료에 발생되는 급여 중 급여와 비급여는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역시 암 특정 치료비에 일단은 약방수죠.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수술비 이 부분으로 인한 급여와 비급여는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 약간 농협생명도 애매모호한 경우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급여 부분, 암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암에 대한 주상병 코드인 C00서부터 C99까지 급여 부분은 보장이 되고요. 이 그 비급여 부분은 약방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선이나 약물치료만 보장이 되는 거고 급여 부분은 그 외에 진찰료나 입원비, 식대는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요 부분은 농협생명 지점장님과 통화 후에 구체적으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약관 해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요 부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암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식대 입원비, 그러니까 약방수는 비급여만 되고요. 비급여는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는 비급여만 되는 거고 급여 부분은 암을 주상병으로 한 식대나 입원비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짜뉴스 두 번째를 저 보호망이 해명해 드릴게요. 자, 보호망 추후에 신암치료는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질문해요. 물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아무래도 뭐 여러가지 신암치료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예요. 로봇수술, 수술에 포함이 되고요. 표적치료, 약물치료에 들어가요. 그리고 중입자,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우리 방사선 치료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후 여러가지 암치료가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겠지만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안에 웬만해서는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급여, 주상병으로 인한 암치료 급여와 비급여가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신암치료가 앞으로 계속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소외암 보장이 되나요? 혹은 대장전망내암 보장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네, 보호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낙서에서 다 지우고 깔끔하게. 어떤 분들이 이 약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렵게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 보호망이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거니까. 암 주요 치료비죠. 암 주요 치료 의료비라 함은 암 보장 개시,
암 보장 개시일은 90일이잖아요. 90일. 90일 이후에 최초의 암이에요. 암에서 기타 피부암과 중증 이외 갑상선 대장 전망대암은 제외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암에 대해서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 전망대암은 제외야. 일단은 이 부분. 그러면 보호막 갑상선암이나 대장 전망대암은 제외겠네. 맞아요. 제외예요.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보장 개시 이후에 최초로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 전망대암이 진단이 되고 진단이 되고 요것도 같이 포함이에요.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이 대장 전망내암 제외 그리고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 전망내암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 기간 결론은 위에는 된다고 하고 진단을 받고 위에는 진단이 되고 받고 밑에는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 이거는 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제외. 결론은 위에는 되고 밑에는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우리 그 저번에 우리 암 그 아 농협 생명에 이 암 주요 치료비 상품 개발팀에 물어봤어요. 아니 전부 다 되고 암 주요 치료비는 다 된다고 하면 되지 왜 위에는 제외가 되고 밑에는 다 진단받고 포함이 되고 약간 좀 약관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우리 정액 치료비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비례형은 농협생명은 비례형만 있고 정액형은 1년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험사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비처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진단이 되고 제외로 진단이 되거나 혹은 이외에 대장전망내암 진단을 받고 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여기서는 기타피부와 중증 이외에 대장전망내암 진단이 되고 그러니까 같이 결론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제자리암 토해감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번째 항암 호르몬 보장이 되는지 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지금 비례형은요 항암 호르몬이 되는 회사가 동양생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돼요. 항암 호르몬 보장이 되는 정액형 같은 경우는 어디 회사만 있냐 일단은 그 KB손해보험만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요 정액형은 일단은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선이나 약물치료 받으면 무조건 1000만원, 2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우 큰 메리트가 있어요. 하지만 항암 호르몬 자체가 일단은 병원비 자체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300만원, 500만원 청구하기에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동양생명인데요. 농협생명인데요. 호르몬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호르몬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호르몬은 항암약물은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약물 안에 항암호르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호르몬이 보장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한화생명. 여기 한화생명도 어떻게 나와 있죠?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뭐, 암 주요 치료비와 관련 없는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는 보장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농협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보상을 안 된다. 항암 호르몬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양병원 치료도 가능한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요양병원도 치료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저 보호망이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암 주요 치료비. 일단은 쭉 약관에서 내려갈게요. 네. 암 주요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는 밑에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급여 전부 다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암 주요 치료비. 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암 주요 치료비는요. 이쪽이 아닌가요? 제가 예.
네. 암 주요 치료비는요, 종합병원 이상부터 돼요. 종합병원이나 그 위에 상급 종합병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이상급에서 치료를 받지 일반 병원이나 의원 아니면 한의원 동네 병원 이런 데서 암 치료 해주나요?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병원은 여러 개, 100개 이상의 병상, 100개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가 일단은 종합병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여러 곳이 있지만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밑에 보시면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령에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장비, 여러가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양병원 치료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양병원은 안 되고 종합병원과 혹은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네. 하지만 동양생명이나 타사 몇 군데도 일반병원도 가능한 회사도 있지만 일반병원 대봤자 동네병원이나 한의원, 그 다음에 일반 의원 이런 데서는 암에 대해서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선생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료장비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빚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